블레인.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긴 그림이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스테로 고침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해주세요. 됐다. 아, 맞네. 다 염색한 사람인데. 그러네. 우리밖에 안 돼. 나 지금 되게 어색해요. 그 엘스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머리색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게 처음이어서 어제 컨셉부터 공개되긴 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공개되는 게 처음이라. 저는 최근에까지 사진을 못 올렸거든요. 네. 저희 머리색 공개가 되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맞지. 맞지. 뭘 올려야 될지 뭘 올려야 될지 생각하다가 올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셀카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 좀 그 사진이 좀 예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머리색이 맞죠. 네. 되게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왔죠? 아니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그 댓글 반응 보기 바빴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블레이즈, 네, 인터스테이션 블레이즈 앨범에 약간 스포라고 해야 되나? 스포. 네. 이제 스포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온 이유는 그거죠. 그쵸. 하지만 그 스포를 하기 전에 좀 얘기 소통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조금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네, 맞췄네요. 누가 그림으로 스포하는 건 맞출 수밖에 없네. 너무 크레파스가 이렇게 나와있고 스케치북 하니까. 제 머리색은 지금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 은발은 지났어요 지금. 은발은 좀 지났고 다 빠져가지고 약간 밝은 노란색? 밝은 금색? 밝은 금색이 있나?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진이는 초록색. 초록색 원래 이거보다 훨씬 진했거든요 지금. 아 왜? 아 지금 뭐 나왔네. 지금 약간 형광색 된 것 같아요. 무진이가 그 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되게 옛날에 형광이었다면 되게 지금 좀 자연스러운 초록이 됐습니다. 근데 도안은 우주인 같다는데 신비롭대. 염색이 아 탈색이 처음이죠. 탈색이. 맞아, 탈색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탈색이 처음이라서 도안도 조금 더 애쉬 빛이었죠. 저 원래 그랬어요. 한기령이랑 약간 비슷했어요. 제 머리를 보여달라고. 지금 제 머리를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네. 아 저는 감고 왔습니다. 저도 감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를 엄청 안 감아요. 길어서? 그게 아니라 빠질까봐? 어, 아, 이게 빠질까봐? 이게 탈색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아. 탈색 머리는 머리를 많이 감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안 감고 있습니다. 어제 감았어요. 근데 사실 머리 검사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저희가 저는 그 어제 그 저희 컨셉 포토가 공개되고 나서 그 컨셉 포토가 공개되기 전에 너무 그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설레고 그 저희 옛날에 아... 저 데뷔 전에 이제 그 포토 올라올 때 빨간 머리 시절 프로필 사진 올라올 때 그 기분인 거예요. 진짜 한 10분 그날 아침부터 엄청 떨렸고 막 10분 전부터 계속 막 사진 언제 올라오나 막 새로 고침 계속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공개돼서 여러분이랑 또 얘기하러 오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근데 또 어떤 사진들이 올라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진들이 나올 것 같네요.
내일도 올라오나 사진이? 내일은 그거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 사진이고 내일은 저희 뭐였죠? 내일 뭐 올라오는데? 내일이 타이틀곡 아마 공개되지 않나? 제목? 내일 없나? 포스터? 오브제 포스터가 근데 난 뭔지 모르겠어. 아 포스터, 아 오브제 포스터. 아 오브제 포스터 제목 공개. 오브제 포스터. 네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그 또 내일 그 다음 날 이틀 뒤 또 컨셉부터가 또 공개되니까 너무 많이 많이 공개해 주세요. 아 공개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일단은 뭐 스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스포. 아,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좀 서치를 해봤는데 그냥 뭐 다 맞추셨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목은 얘기 안 할 건데. 네, 얘기는 안 할 건데. 서치 아닌 서치를 해봤다 해야 되나? 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다 맞추셨던데? 아니, 몰라 난. 나도 맞췄어요. 난 몰라. 근데 또 제 친구들 진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진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직 비밀이 다른 걸 얘기하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아직 잘 지켜지고 있군. 일단은 저는 그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 뭘 그려야 될까? 잠깐 이거는 진짜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이게 스포긴 하지만 아직 저희가 제목이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걸 뭐 어느 정도 썼는지 잘 고민을 하고 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 어렵다. 뭘 들고 있는지. 나는 먹을지 이미 다. 아 오케이 하나 생각났다. 자,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 스케치북 1학년 1학년 7반 3번 김무친. 자 내가 그림 또 잘 그려야 돼. 한번 줘봐라. 이건 이 쓰고 내 인 쓸게. 오케이 그림 하나 또 내가 또 기가 막히시다. 오케이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 그림 하나를 또 기가 막힌 그림을 또 한 번씩. 아. 진짜 뭘. 어렵고. 나 이 순간이 제일 기운 줘. 야. 뭘 그려야 되지? 네. 네, 검색하세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되죠. 아직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또 뭘 그려야 될까? 아 어렵다. 이야 한 명씩 그림 써시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 그럼! 야 저 어떻게 전에 그랬고. 너무 잘 그려요. 큰일 났는데? 여러분 너무 잘 그려요. 생각이 안 나. 너무 어떡하지? 너무 티나나 이거. 아, 좀 애매한데. 아니 아까 그 댓글에 팬분이 다음에는 금발도 해보자 준서야라고 올려주셨는데 저의 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탈색 이야기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금발까지 빼려고 했어요, 여러분. 금발까지 탈색을 하려고 했는데 탈색을 한 세 번을 했는데 제 머리가 너무 얇고 얇고 가늘다 보니까 탈색을 더 하면은 이제 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뺄려면 더 빼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일단은 금발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더 빼기로 했습니다. 아, 탈색을 전 처음에 해서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 끊어져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 그 가발을 샀어요. 아, 근데 가발을 하려면 실핀을 꼽아야 되거든요. 네. 실핀을 꼽고 딱 하는데 그 실핀이랑 같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에스 모르는 에스 분들 위해서 가발이 왜 필요했죠? 가발 아 그 학교 저번에 예, 말씀드렸어요. 학교 때문에 이제 가발 하게 돼서 스포보다는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스포보다는 학교죠. 아, 도현이 머리 본 소감이 어때? 근데 도현이 되게 잘 어울리던데. 근데 저 처음 보자마자 그거 생각났어요. 하기야마. 아 그 말고 그 제가 그 하이큐를 봤었는데. 하이큐에 니시노야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어? 네. 걔 니시노야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노랑머리가 내리는데 그 팬아트 중에서 이렇게 팬아트인가? 니시노야? 아, 네. 팬아트인가 아니면 그 장면이 나왔나 머리 내린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도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하이 처음 보자마자 어 도현아 너 되게 아 나 이 머리 어디서 봤는데 아, 이랬는데 아 그치 아 네. 아 나는 저는 그거 머리 기장 때문에 고스트 바둑왕 그런 것도 있나? 어 거기에 똑같은 머리 있어. 아 진짜? 형 우리는 저번에 그랬죠 유이와 아니 나오는 캐릭터 같다고. 이거? 언니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 동안 제가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야, 형 잘 그린다. 끝. 이 안 되겠다. 뭔가 좀 채워야 돼. 무진이는 그리고 있어. 무진이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근데 무진 그 너무 아니야. 괜찮나? 지금 형은 안 그래 아. 내가 어제 그릴지도 모르고 왜 이게 두 개지? 제가 여기도 있어. 너무 티하나? 김선은 다 그렸어? 저 일단 하나는 그렸는데 도인? 또 그려야 됩니다. 이제 저 생각 중입니다. 해제. 김선아 포켓몬빵 먹어봤어? 사봤니? 아 여러분 포켓몬빵 사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저는 그 실물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 살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그 거의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이더라고. 우리 직원님이 죽이던데. 아 진짜로? 어 그러니까 그 직원분 중에서 이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분께서 이제 스티커는 빼시고 씨를 빼시고 그 빵이 회사에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구하시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만 나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없더라. 저희 회사에 그 빵을 먹어본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스티커는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약간 지금 그거 보면은 예전에 그 버터치판이 그런 느낌? 그렇죠. 아 근데 그 포켓몬 빵은 아니지만 포켓몬 과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육각형 꽝이 들어있는 과자인데 그 초코비랑 맛이 똑같더라고. 근데 그 포켓몬 빵에도 스티커가 있는데 팬분이 그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약간 만족을 했습니다. 아, 그 스티커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운이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걸 접어요? 아, 근데 어차피 말로 설명할 거니까. 아, 또 뭐, 일단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맞아. 아, 어렵다. 키워드 여러 개 있어. 이상한 애들만 나온 거야? 그 스티커가. 아 근데 다 근데 뭘만 하지 않나 스티커는? 그렇죠.
그쵸. 근데 요즘 막 스티커를 막 팔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다던데. 옛날에 그 휴대폰으로 하는 그 포켓몬 할 때는 그때는 진짜 포켓몬 막 여러 명에서 모이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 스티커 혼자 막 식을 하겠다. 아, 못생긴 애가 나온다고? 막 그 질퍽이 이런 애들 벌써. 돗가스 보는 애. 이거 보면 모르겠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스포입니다. 이 정도 스포잖아. 뭔지 알죠? 와. 어, 이 어. 네. 그건 스포가 아니라 아예 모를 것 같아. 얼마나 큰데? 아니 근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아실만한. 네. 아. 아 그거 스포한 거구나. 그게 나도 몰랐다 야. 아 근데 조금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진아. 네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 예. 내 머리는 약간 여기 포인트로 하나씩 있어. 잘한다는 새싹. 근데 너 그림 잘 그린다. 나 원래도 잘 그려요 형. 야 이상 아니지? 난 진짜 이게 바로 아리스트.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그림 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요새 이제 뭘 더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부산에 롯데월드 생겼다고 했죠. 아 맞아 어딘지 기장이 이거 생겼어. 네. 근데 그게 아파트 안에 들어온 그거 말고 아 아파트 안에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간 그거 말고 백화점 안에? 네. 그 부분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 어 그래 그 어디 있는지 나.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더 그려야 되고 이건 뭐 이거 있어. 아 이거는 뭐? 그냥 해봤어요. 어, 어떤 내가... 안무가 더 피곤해? 사랑했다 vs 반해. 아 이거 나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나야 내가 모르겠네. 제가 팔찌가 되게 많았거든. 아니 지금 그 얘기 사랑했다 vs 반하겠어요? 아 사랑했다 vs 반하겠어? 네. 아 그거구나. 뭐 더 빡세냐고요? 네. 반하겠어 더 빡세지 않아? 아이고. 것 같은데 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바닥에서 더 빡센 것 같아. 내가 힘들. 제목이 민재와 관련 있냐고요? 어디가 관련 있죠? 에? 아 제목이 민재와 관련 있냐고 말이야. 이 얘기인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팬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제목이 뭐래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지 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아 그건 아닌데 그걸 생각 절대 못하실 거. 너 N이지? 네? 네 N이어서 그래. N이 깊게 생각해. 살짝 확대할 수 있나? 이렇게 보자. 어 보인다.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보여 좀 잘 보인다. 아아 오케이. 아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무진이도 N이라고요? 근데 무진이는 생각보다 N인 것 같지는 않던데. 네? 너 N이야? INFP. 아 근데 내가 근데 저 N이 별로 없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MBTI고 I 나올 때도 있고 E 나올 때도 있고 N 나올 때도 있고 S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 두 개만 바꾸고 그 뒤에 건 다 똑같아. 넌 S야 무조건. 왜요? 근데 N이 더 많이 나와. I랑 N이 엄청 많이 나와. 걔는 어쩌다 한번 ES 나올 때도 있고
아, 어, 약간 좀 상상을 많이 해. 나요? 어. 막 형의 5년 뒤 미래가 그려져요. 나는 이미 다 미래 계획을 해놨지. 맞네. 아 지금 내가 V한테 뭐라고 S도 미래 계획은 생각하지 않나? 약간 근데 거기서 더 막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여기 S가 나밖에 없네? 잠깐만. 나도 S야. 너 S야? 나 S야. 그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나도 N 아닌가 했는데 그 N은 ESTP야? FJ ES. 아 J 그거잖아요. 그 다 여쭤볼게요. 자, 엉덩이로 등산하기 vs 아니면은 박스 깔고 그 북한산에서 내려오기. 박스 깔고 북한산에서 내려와야지. 그 재밌을 것 같은데? 전부 다 N이에요 이러면. 왜? S는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는 게. 어, 나 그 생각하고 있어. 나 선택 못하고 있어. 왜? 난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그래,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굳이? 아니 야 봐봐. 너가 이 얘기를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야, 엉덩이로 어떻게 올라가. 아니 근데 뭐 박스 깔고 내려오는 게 편하지. 그게 편하네. 이게 편하네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뭔가 들은 게 있었는데. 짱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올라가. 얘기를 이상하게 했네 이 친구가. 봐봐. 자 여러분. 자, 엉덩이로 산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박스 깔고 내려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박스 깔고 내려오는 게 쉽지. 그러니까 그걸 고르지. 뭐였지? 뭐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뭐 할로윈의 신부. 이게 제가 저것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MBTI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아니. 할로윈의 신부였어. 엉덩이도 다 박장판 할로윈의 신부. 그게 4월 15일에 이제 일본판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팬들이 짱구도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전 짱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지? 누 어디서 봤더라? 아 무진이 팔찌살 풀어달라고. 아 근데 그거 아, 근데 그건 괜찮? 괜찮아. 그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엉덩이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생각을 했으면 애니를. 아 그럼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애니인 거야? 모르겠어요. 저기 그렇게 적혀있어요. 뭐지? 어렵다. 심오하다. 약간 생각을 결혼하면 애니 좀 더 그냥 그 짱구 생각밖에 안 나. 그렇죠. 어떻게 네. 올라갈지 생각했죠. 이거 그러면 애니인 거지. 형은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그걸 왜 해? 그거 있었는데. 아, 그 팔찌썰 풀어달라고 흥분이. 괜찮겠죠? 안 되나? 어떤 팔? 너 아까 팔찌 있어 얘기하는 뭔지 알지? 그 춤추다가 날아간 거 아니야? 네. 아, 근데 몇 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 두 개, 네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 있었는데 다 끊어졌어요. 네, 그렇다는 것보다 예, 네, 하지 않아도 알겠죠. 다 끊어졌어 진짜. 진짜 맨날 바닥에 뭐가 굴러다니고. 근데 보통 판소리 뭐가 있지? 판소리요? 조개? 조개 우리가 먹을 맛있는 것들? 물고기. 아 그 갈치. 갈치. 우와 해먹고 싶다. 오징어 해파리. 아, 오징어는 좀 그릴 줄 몰라. 해파리. 전 그림을 좀 그려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 뭔 색이 이거 진짜 큰 이거 진짜 큰 그거잖아. 뭔 보지 말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저거야. 사실 가스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개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죠. 너무 모욕탕 표시고 싸움 안 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해파리라고 하는데 이거 싸우나? 아니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바다를 스포하면 안 된다 했었거든요. 아니야 나 매니저님이랑 바다 스포 드린다고 얘기하고 네, 있어. 얘기했어요? 아 안무 스포 좀 해줘. 저 안무 스포 하나 그렸습니다. 아, 네. 아 그럼 그거 얘기해도 됐네. 뭐 이거를 얘기했네 아까 그거. 아까. 저건 뭐야? 꽃. 아 이거는 아, 이따 설명드릴게요. 컨셉포도 아니야. 제일 사진 설명드릴게요. 아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저희 앨범에 타이틀곡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곡의 스포입니다. 아, 저는 뭐가 걸렸어요? 저는 한참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약간 안무 스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뭐지? 남자가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 색칠한 괜찮아 그냥. 해파리예요 그거 원래? 해파리 왜 그렇게 돼? 아이 그런가? 아니 색칠한 색칠하니까 괜찮다 그거. 이봐. 그래도 사운 아니에요? 내중 그려요 내중. 어 그래 네가 엉덩이 얘기하니까 엉덩이만 나오잖아. 엉덩이나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내 두 개. 논란 뭐 뭐지 근육이 두 개라서 두 개 됐던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몰라. 몰라 그냥 나눠져 있어. 엉덩이는 엉덩이야 그냥. 국가적으로 두 개. 아마도 저런 거 엄청 많았어. 얼굴을 다쳤다고? 제가 언제? 아 이거 사진. 아 호스트 때 형. 아 저 내가 때린 거. 내가 좀 때리면 이렇게 급하게. 무진이가 군기 한번 잡더라고. 이렇게 급하게 그 데리면 없었나? 아니야 여기 이렇게 말했다고. 어? 여기 이렇게 끊겼잖아요. 아 그 내가 들었어. 아 그. 내가 끌고 가다 한 많이 아파가지고. 너 1년 뒤에 봐. 1년 뒤에 그런 소리 한 개 해줄게. 이기면 좀 물 안무 좀 그 스포를 하고 싶어. 너 이미 스포했어. 하나 더 하고 싶어. 그럼 대형을 이렇게 다 그려줄 거 그냥? 대형을 처음부터 대형 하나 다 그려드릴까요 그렇게? 안무 대형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드릴까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나쁘진 않을지도. 아니 진짜 뭔가 약간 그게 고민이에요. 그냥 스포를 하더라도 뭔가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알 수 있는 것밖에 제가 안 그려가지고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감이 잡히실 만한 걸 그리고 싶어. 뭐가 있을까? 이번 안무가 난이도 막 어렵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시는데 저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진이의 팔찌가 다 끊어졌다. 안무 스포. 이거는 좀. 그거 큰 스포였다. 그 여러 번 여기 하나 생각났다. 저 검색 한 번만 할게요. 이거 할 거면 그냥 그려주는 게 낫지 않냐? 어? 이걸 그냥 그리는 게 낫지 않아? 그걸 보면? 아 그거를? 이미 다 알 거 같은데 그거 하면은 뭐 바람도 그렸는데 몰라. 오 저 앞에 편민수님 계시긴 한데 아니, 나도 몰라 나도 이래 그러는데 그렇게 무섭게 그리네. 뭐 내가 모르겠다. 아 그냥 해버려. 너무 잘 그렸네. 오늘 안 보여줄 거야 근데. 다 안 그렸어. 보여주면 잘 짰어. 너무 재미없었대. 뭔가 재밌어. 이 정도. 뭐 잘 그렸다. 또 모터리. 하경 그린 거 뭐야? 탕후루? 탕후루? 그 대형이야 대형. 노란색 감이.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그 첫 번째 그림은 타이틀곡의 스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수록곡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꽃 실제 가사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저희 타이틀곡 제목 말할 뻔했어. 이거 뭐라고 그랬어? 그 나 지금 말을 지금 정말 머릿속에서 정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수록곡 중에 하나. 아 그래? 나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지? 아니 그래도 얘기해.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안무인데 안무 중에 하나네요. 이건 아닐 것 같아.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이걸로 사실 뭔지 잘 표현이 안 돼서 이걸 그렸는데 네, 이거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네, 이걸 보시고 이제 제목을 추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안무에서 이걸 표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해양 레이더. 어, 저거 표현한 게 있어? 너 왜 그래? 없잖아. 너 나랑 가자. 아 그게 그거야? 어. 몰랐어? 몰랐군요. 어, 그거 알고 있니? 네, 저는 그거를 표현한 이걸 표현한 안무가 있습니다. 나는 비엘 생각한다.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 그 진짜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개가 되고 아무도 전부 공개가 된다면 진짜 정말 큰 걸 그려봤습니다. 양수하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 아 이제 무진 타임이야? 예. 무진 타임. 예. 일단은 잘 보여요? 이제 이 BA173과 이가 S거든요. 이제 이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서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런 걸 표현하는 사진입니다. 오. 네. 이 약간 이건 제 머리 색깔을 표현한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앞날을 생각한 밝은 태양. 빵 쨍쨍하게 빛이 나죠. 예. 됐습니다. 오. 네. 네. 정도요? 이게 뭔데? 아 이걸 그렸었던 거야? 야 좋아하는래? 그럴까요? 아 좋아하는래. 자 저는 이게 뭐 엄청 아이디. 일단 이거는 저희의 타이틀곡 제목 스포입니다. 뭐죠? 저거 뭘 그린 거죠? 사실 그 안 보여서 이게 이거 네 아 야 너 진짜 네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목을 알려줬는데 그냥? 이건 아니죠. 원래 이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러고 아실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이건 무진이 형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준 건데 이거는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어. 잘 안 보이는 색이어서 가까이서 보여줘. 이거 보여주면 돼요. 이거 우리 칭찬 받는 거 처음 처음. 네. 이거 다 아셨어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 스폰지 말해도 돼요. 어떤 거? 이게 뭐죠? 이게 가려서 이게 안무잖아. 네 안무 스폰입니다. 안무 스폰. 아아 그거구나. 네 안무 스폰. 안무 짤 것 같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타이틀 제목 다 아신다는데요? 그냥? 그냥 사실 내일 공개되긴 하는데. 저희 절대 정말 근데 정말 이미 다 아셔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공개되니까. 모르겠죠? 난 뭔가 스포를 안 하는 것 같아. 나 원래는 파랑색 아니야. 야 저는 이제 제우스. 제우스. 네. 설명 없어요? 제우스. 야 이것만 하면 그래서 스포를 많이 했다. 솔직히 다 한다. 제우스. 자 그 다음에 저희 안무 이제 대형 하나 그렸고요. 이 검은색 뭐냐면 이거 일단 캡처하세요. 여기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도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보여요 살짝 연하게 그 아린 그림이 화면상으로.
살짝 그 살짝 연하게 보여. 여기 제가 그렸다가 지금 다시 그 커버 친 거거든요. 이제 팬메이저 얼굴이 찬란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찬란히 어두워요. 근데 다들 지금 뭐 이거 뭐 탕후루라 하시는데 사람입니다. 탕후루. 꽃에 꽂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답 제이민이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스포는 제우스. 아니 그만 얘기해. 제가 그만 얘기해. 왜 이거를 그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중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모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급하게 열을 시키시는 게.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그 스포는 아닌데. 너무 다른 분야인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머리 색깔만 아니 머리 색깔만 바꾸면 아니 형인데요? 절대 모르실 걸? 절대 모르실 걸? 제우스. 이게 무슨 스포일러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렸습니다. 진짜 이게 또 아 응? 고생이 그려졌겠다. 뭐? 맞네. 아니 그 진짜 웃긴. 아. 아, 네. 사실 되게 순식간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아도 모른 척 하셔야 돼요. 맞아. 네. 그게 바로 약간 사람이 좀 이제 순수해져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어? 뭐지? 하지만 애들이 이제 얘기한 거니까 아 모른 척 해줘야겠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모르겠네. 지금 빨리 모른 척 하세요 지금. 모른 척. 네. 알아도 모른 척. 그 저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완전 모르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어떤 그림을 봐서 막 이런 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헐 하나도 모르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스포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맞춰버리시면 저희 좀 약간 섭섭합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 제이민이잖아. 그래 정답 포켓몬빵. 와 정답. 와. 정답. 그래요. 모르는데 모른 척하기.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지금 진심 있고 오늘 성적이 좋다네. 땡큐. 이게 약간 그건가 보다. 좋은 제이민 점수인데. 아니 모르는 척 하라니까 댓글에서 누구세요? 그렇게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라 포함을 모른 척 하라고. 저희까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곤란해요. 정답 북한사 상승도 내려오기. 여기가 여기 오케이. 그게 좀 어둡네. 정답 수박밥. 오 맞췄는데. 지금 나만 몰라 하시는 분은 진짜 모르시는 분 진짜 모르시는 분 설마 장부도 스포인 건가요? 전부 다 기억 삭제? 병인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걸 스포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내일 나오니까 아셨죠? 내일 제목이 나오네요. 내일 제목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나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스포해봤습니다. 네 그래봤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행복하니 제우스 하나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라고요.
이거에? 무진이 머리에 물 먹이는 용? 풀. 아, 풀 먹이는 용? 뭐 보여드릴까요? 뒷모습만 보여줘. 아니, 뒤에 이거를 그냥 보다 먹기는 줄 알았어. 이거를 들어서 보여줘. 뒤에 돌아. 아, 뒤에, 뒤에, 아, 뒤에, 뒤에 괜찮아. 뒤에 막 괜찮아. 뒤에 그냥 뭐. 나온? 정수리만 보여 가지고.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았어? 나왔어. 아, 나온다, 나온다. 아니, 오늘 색깔이 좀 되게 귀엽다. 아니, 이 저 색깔 아닌데 지금? 아니, 이 색깔이야. 아, 그래? 네. 어. 그래, 감사합니다. 원피스에 나온 사. 어? 롤러너 원하시는 건가? 아. 아 진짜 머리색 이쁘다고 해줘서 진짜 감사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 누나 방송 보다가 이거 같은 색깔 넣은 분 계시면 진짜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아 근데 실제로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 형 되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레이 무지. 아이 네. 그래 그래. 너 뚝딱이 알아? 뚝딱이? 뚝딱이. 아 그 얼굴 엄청 큰데 뿡뿡이 같이 그 가면 쓰고 나온 그 말하는 거 맞죠? 네? 그 몰라. 가면 쓰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이 이렇게 인형 있어. 뚝딱이 인형이. 뚝딱이요? 뚝딱이라고 그 할아버지랑 같이 나오는. 그 나 알 거 같아. 그 걔는 초록색에 여기 덧니 있는 친구. 당사자 그럼? 그 인형도 카니까 인형이 얘기하니까 알겠다. 할아버지. 네, 아빠랑 같이 나는 거. 어, 저기 나랑 형. 너 닮았대. 머리 색깔이 난 똑같네. 네, 똑같은데? 오, 머리 색깔이 똑같은데? 얼굴은 근데 좀 안 닮았다. 아닌가? 내 입이 저렇게 크나? 뚝딱이, 아. 뚝딱이. 뚝딱이가 오래됐어요? 뚝딱이 맞나? 오래됐지, 엄청 오래됐지. 난 왜 봤지? 뚝딱이 아버지랑 사진 찍어 봤대요. 와, 부럽다. 그 아빠 근데 머리색이 진짜 똑같다. 난 왜 알지? 그러게요. 저 뚝딱이 본 기억 있어요. 뭐지? 응? 왜 난 봤지? 근데 나도 다 아네. 나도 생각해. 약간 뿡뿡이나 뭐 그 번개맨 같은 느낌. 아 번개는 알지. 번개는 뿡뿡이 몰라? 뽕뽕이도 알지. 알아? 주황 색깔. 어, 네, 그런 느낌의 그 조금 더. 뽕뽕이 오랜만이다. 불같이 생겨가지고. 어. 나 뽕뽕이만 보면 귤 먹고 싶은데. 근데 막 뽕뽕이 다이어트 했던데. 뽕뽕이 다이어트? 뽕뽕이가 살이 싹 빠졌어요. 아, 공기 있어? 나 어렸을 때. 번개맨도 근육. 난 진짜 어렸을 때 그거 봤는데 태권브이 그 비디오 테이프로 맨날 삼촌이 그 뽑아주셔가지고 그거 되게 열심히 봤어. 태권브이 몰라? 그 지붕에서 이렇게 딱 열리면 이렇게 국회의사당 지하에 있는 거. 아, 맞아. 나 진짜 그 중학생 때까지 진짜 거기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우리 개친 중학생 때 난 국회의사당에 뭔지 몰랐어. 우리 엄마가 모서리 앉아있으면 복락한대요. 의자가 여기 있는 거 어떡하니? 진짜 그랬어. 아니, 여기로 오든가 하니. 근데 난 그런 거 잘 안 믿어. 아, 그래? 나는 미신을 안 믿어. 난 그런 거 찰떡같이 믿거든. 미신을 안 믿어. 특히 모서리 있으면 뭐. 아 여러분 저 이번에 로또 샀거든요. 아 샀어요? 네. 당첨됐어요? 아니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로또가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그래야 그게 맞지. 그거 안 알려줘. 나 우리 엄마한테만 알려줄 거야. 나가지 알려줍시다. 무지해. 근데 있어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한마디도 안 알려주고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네. 어, 나도 항상 그런 생각. 진짜 있어. 아, 그래요? 나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 처음에 일단 수동으로 하다가 이게 적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이제 두 개 적고 반자동으로 해놓고 아, 다 반자동으로 했다 마지막에 거의 다. 네. 넌 한 번도 안 해봐. 나 한번 해봐야겠다. 복권? 응, 복권 한다. 안 잡았어. 복권은 안 잡아. 나 살면 당첨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어? 아니 근데 나 안 살 거야. 난 그런 거 하지 않아. 당첨될까봐? 아니 아니에요. 난 기억해요. 현우 형이 어느 날 복권 사려고 편의점 다섯 개 돌았던 날. 아 그때 그랬다. 꿈꿔가지고 너 꿈꿔가지고. 아니 우리 그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뽑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당첨된 거. 기억나지? 맞아. 근데 그건 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게 세 번 연속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바로 당첨. 형 오늘 뭔 날인가봐요 했더니 새벽 거의 한 1시 2시 돼가지고 숙소에서 갑자기 나가더니 이 근처에 편의점 어디 있노? 결국 못 샀어. 아, 근처에 그게 파는 데 없었다고 했나? 다 안 된다 근데 그대로 그날 진짜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쉽다. 근데 연금 복권이 좋다고 하던데. 아 그 연금 복권 주는 거? 나 당첨되면 엘스 분들한테 제가 배워씩 드릴게요. 아 그 너무 짠? 한 5만원씩 드릴게요. 5만원씩 그러면 얼마고? 야 5만원씩이면 너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없을 텐데. 나 안 가져가. 어차피 당첨 안 돼. 무진 조커 같대요. 오. Remember It is Joker, it is Remember. 돌아온 거야? 네. 스피또와 책으로 긁는 거 사자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건가? 천 원인가 해가지고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저 아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를 보시면 저도 몰라요. 이게 알 사람이 없네. 저를 보신다. 뭐 있었는데. 이게 근데 그게 뭐지? 이것도 아니야. 너무 TMI다. 이게 제가 TMI. 아 이건. 보통 명사에 대한 이건 그 내일모레 있잖아요. 아까 형이 내일모레 공개된 한 형 내일모레가 이틀 뒤죠. 아 말하시는 건 내일모레 얘기했던 거 같아요. 내일네. 응. 형도 내일모레 이틀 뒤. 형은 형도 2일 뒤야 3일 뒤. 내일모레? 네. 내일모레? 아 근데 우리는 내일모레라고 하지 않아. 그냥 모레라고 하지. 네. 어, 그러면 이틀. 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일, 모레. 전 3일 뒤라고 생각했어요. 아~ 서울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의 법을 따라야지 뭐. 약간 서울 사람들은 내일 곱하기 모레 해가지고 이제 2 곱하기 1. 나도 되게 어렸을 때 그냥 알아들어 그냥. 나도 되게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거. 아,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 이제 서울 사람이야? 엄청 어렸을 때 이제 내일모레라고 해야 돼. 그 단어를 딱 배웠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 왜 모레가 이틀 뒤고 내일이 하루 뒤인데 왜 내일모레가 이틀 뒤? 로마에다가 로마의 법을 따라가. 아 똑같은 거 알지? 나도 이제 만약에 저기 경상도 가면 모레라고 할 거야. 경상도 가면은 아니 경상도에서 갈려요. 난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그냥 내일 모레 갈려가지고 한번 두고 볼게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지. 궁금했어요. 다들 어떻게 하는지. 글피는 뭐야? 내일 모레 글피. 네. 모레랑 글피. 내일 네, 글피. 내일 그러니까 3일 뒤가 글피. 어 진짜로? 그 교과서에 나와요. 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기억해. 근데 옛날에 뭐 공부 잘했지. 그러면 3일 뒤를 그러면 우리는 내일 모레 글피 볼래? 우리 내일 모레 글피 보자.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그게 3일 뒤에 보자. 아, 3일 뒤에 보자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일 모레 글피 보자 이렇게 얘기해. 그리핀도르는 아는데. 내일 모레 그만해. 야. 잘 그렸죠.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에이스 써봤어. 나 합쳐서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 그런 거 잘해. 그런 거 잘해? 어, 진짜 손에 안 묻네. 신기하네. 그 예찬찬 가는 그래 봤어.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 뭔가 특정 크레파스 들고 가면 인싸되는 크레파스 있었어요. 그건 뭐 미끄러지는 거? 예, 약간 저런 거보다는 이제 크레용? 예. 맞나? 그냥 그거 나 그 얘기했었던 거 같아. 네, 형이랑 얘기했었어. 그런 게 있었어. 나 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직 저희 제목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아까부터 꾸준히 나왔던 거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춤 누가 제일 빨리 배우냐고 세영 빼고 한국으로 오시는데 그 영서가 제일 잘 아닌가? 말 춤을 영서가 제일 잘하는데 외우는 건 누가 제일 잘해? 도현이. 도현이 빨리 배워요. 도현이 빨리 진짜 빠르게 외우기네. 우리 도현이가 잘 외운답니다. 근데 사실 잘 몰라. 도현이 진짜 빨라. 도현이입니다. 도현이. 너 도현이 안무 같은 거 출 때 있잖아. 나? 아니 도현이가? 아 뭐 이런 거? 그거 언제 탄 것 같아? 머릿속으로 탄 거야. 아 그래요? 네. 그거 해보진 않아요. 잘. 그 노래 나 저희가 항상 몸 풀 때 이제 노래를 이제 힙합 이렇게 딱 짜르르 이런 노래 트는데 도현이가 그냥 한두 번 몇 번 본 그냥 보기만 한 안무를 그냥 잘 짜놔줘요. 우리 도현이 천재인데? 진짜 빨라. 천재 도현이 너 비졌죠. 신기다. 오,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천재 토끼 천재 헨스터. 노래 처음 이거. 들었을 때 어땠냐고요? 아팠죠. 응?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아팠죠. 처음 들었을 때 딱 반응이 딱 노래 딱 재생했어요. 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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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오. 야, 진짜 멋있겠다. 야, 나 이런 생각. 아, 난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재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나 되게 좋았어요. 나 좋았어. 방금도 스포한 거예요, 지금. 아팠다고. 그래요? 응. 나 되게 좋았어. 제일 좋았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거 중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냥. 저는 저번 브이앱 때 얘기를 했어요. 아 얘기했어? 네. 어... 너무 기대해.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친구들한테 또 다 얘기했다고. 그 아, 여러분 노래 근데 진짜 좋아요. 네. 바닥에서 사랑했다. 이거 괜찮네. 아 저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내가 약간 이해를 잘 못했나 봐. 아니야. 저희 분들도 여러분 제목 그거 아니에요. 올라오시네. 다 안다니까 이제. 근데 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모른 척하라고. 또 모른 척 하셔야 돼요.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돼. 많이 아파.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 뭐야? 진짜 궁금. 한 번씩 댓글 보면 저보고 무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군. 왜 내가 무작인지. 이유가 궁금해. 무작. 왜 내가 무작이지? 무작. 어, 난 그게 진짜 궁금해서. 왜 그래요? 나 궁금하네. 약간. 왜 그래? 이거 뭐라 합성 아니야? 무좌. 가좌? 가좌는 뭐야? 가족? 가족을 가. 너 무작이니까. 야 왜 무작? 궁금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 모르는 척하라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무작위? 어떤 게 맞는 거야? 저기 무작위가 저기 하시는 분과 달라. 무좌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작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좌기라고 할 때도 있고 좌기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가족이라고. 저스트 무작. 아 무진자. 아 진짜요? 아 무진자기 무진자기 무작위 무작위 해서 무작. 아 진짜 그 뜻이에요? 아 모르는 척하라고. 무작위. 입에 잡자.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도 다시 시작했다. 누구세요? 에어쩌. 아 무지는 내 가족 해가서 무작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네. 와 나 근데 진짜 궁금했어. 그게 뭘까? 한장. 야 그러면 신발 한 짝 같잖아. 한장 도장 준장. 아, 괜찮네 이거. 한장은 아니야. 나는 결좌도 그랬지. 결좌. 아 결좌. 한좌는 약간 좀 한짝 같아 그냥. 그러면 결장. 그럼 L좌 결좌 S좌 S가족. 아 맞네. L좌. 아 L좌 옛날부터 했다. 했어? 어 L좌. 야 너 L좌. 똑똑하고만. 나보고 무작위라 하셔가지고 내가 L좌 했지. 과작, 무작, 결작, 준작. 맞아, 나는 약간 그것도 있어. 원결. 원결이 원결은 이 한이 아. 일. 그럼 원작.
다 갖다 붙이겠네. 너 지금 나이 마음에 들었구나. 네, 마음. 나 요새 근데 그 한결이 형 그 애칭이 마음에 드는 애칭이 있어요. 결결이 형이라고. 결결이? 네, 형 인스타 아이디 보니까 리 결결이. 아, 그거 내 친구들이 부르는 거야? 아, 그래? 그랬는데 되게 그 입에 되게 이렇게 친근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내 이름이 한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 내 친구,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다 결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는 나도 결이 형 이렇게 했는데 결결이 형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애정 있어 보여서 한결식 좋은 것 같아. 결결이 형. 결결이 결결이 결결이죠. 결결 원작 원작 나쁘지 않아. 원작 이 나쁘지 않잖아. 원작. 그 나를 좀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아 맞네. 그냥 무슨 자기? 어 그거 맞네. 아 맞네. 결결이 형 오늘 뭐? 엘작 우리 과작. 가자. 가자 자기? 어디를 가자? 그건 뭔 뜻이야? 가자 이러지 않았어. 가자기 뭔데? 가자 가족. 가자. 가자기 가족이. 가족 보고도 자기라는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작을 자기라고 자기라는 의미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가족. 무지는 우리 그냥 가족이면서 무작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 가족이야. 와 정말 너무 많이 만드시네요, 되게. 아 난 내 이름 말한다. 신조. 모른 척해. 무작. 무작. 모른 척해. 난 마음에 듭니다. 이게 잘 만드시던 것 같아. 모른 척이 아니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탈탈 털렸다고요 오늘 엘스가? 왜? 아, 뭐 계속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안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 물어볼게. 오늘 검색해본다. 뭐하는? 머리가 망했어 지금.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 그냥 뭘 끊겨 있어. 탈모가? 왜지? 탈모가 뿌리부터 뽑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겨. 탈색을 많이 해서 아, 때문에. 네. 제가 탈색 네 번 했거든요, 여러분. 네 번이요? 네 번 하고 이제 염색을 입혔는데. 아이고. 너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브랜다로. 아, 어. 아. 어때요? 입체기. 오, 멀리서 보니까 너 잘했다 해. 아, 뭐지? 말 잘했네. 근데 도와준다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 저는 이런 거 진짜. 근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했네. 잘했네. 다시 다 적어봐요. 나 내 괜찮은데 기억이 안 나. 탈색이요? 어 물어보세요. 전 딱 두 번. 너 두 번 했을 거야. 일곱 시간. 우리 그거 같이 했잖아. 어 너 두 번 했어. 우리 내가 너 딱 한 번 더 해. 우리요? 우리? 일곱 시간 했지 뭐야. 근데 제가 눈썹 탈색을 해야 되는데 눈썹 탈색을 못 했어요. 그 우리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바로 지웠어요. 그러면 그때는 살짝 좀 짱구물에 불고기도 좀 아, 거기에 그 뭐라는 거? 그 약간 젓가락 젓가락 들고 그 짤 있잖아. 그 약간 좀 탈색한 버전 있잖아. 아 그래 아니 사실 여기가 이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그 추천드린 거 있죠. 그 보신 분 있어요? 아, 그 애니? 임금님 봤어요, 임금님? 아, 진짜 너무 슬픈 애니메이션이었어. 이것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신 분 있으신지. 애니메이션? 없겠죠? 얘들아, 에스로그 보니? 저희는 보죠. 저희 보죠. 저 다 봐요. 유튜브 재밌어요. 땡에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땡에 검색해가지고 그 좋아요 하나 저희라고 보여요. BA 1진짜요. 에이스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에너지 이번에 뭐 교환하셨던데? 이번에가 아니라 저번에 한 번. 난 그 제일 최근에 선물 본 선물 줬던데? 난 제일 최근에 본 거 제주도 가자. 나 꼭 가서 봐야겠다. 재밌어. 난 편집을 또 하시는 거 같아 나.
카페 간 거. 오 봤대 어때요 괜찮죠 보신 분이 많네. 괜찮죠 되게 슬프죠 막. 지금 뭐야? 이거 드립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거 어디서 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저 보지영자 귀엽죠? 어디서 봐요 저거? 이거는 이제 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 눈물 났다고 우셨다고 많이 슬픈가 보네. 이한결이 날 울렸어 책임져. 현우 형도 애니 보고 울군. 애니메이션? 네. 그치. 나 하나밖에 안 보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머리 색깔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냐고요? 우리 엄마가 염색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아, 돼요? 알지. 혼났어?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잘못이 아니야. 아, 형 근데 이미 염색 한 쯤 됐잖아요. 아, 근데 이제 엄마 포기한 것 같아. 그냥 이거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제 뭐 응원해 주지. 머릿결 상한다 이런 문제네 관리하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 안 되죠 뭐. 내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전 염색 무슨 색으로 하는지 모르고 갔으니까 가가지고 딱 하고 끝나고 숙소 오자마자 엄마한테 영상 통화 걸고 놀라셨겠다. 갑자기 머리색이 갈라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한 건 진짜 처음. 한결아 너 뒤에 뭐가 있어? 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짜로 뭔가 저한테 하지 마시고 다른 애들한테 하세요. 한결이 형은 절대 안 통해요. 저 뒤에 당연히 의자가 있죠. 뭐가 있겠어요? 뒤에 뭐 있는데? 여기 의자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한번 놀래킨다 진짜. 한결이 형이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저는 놀라도 그냥 반응이 똑같아. 뭐 놀래라. 아 놀래라. 그 정도면 많이 놀란 거야. 응. 근데 원래 놀라도 속으로 놀라거든요. 근데 나 놀랐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우 놀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이 형은 많이 놀랐대. 나 잘 안 놀랐는데. 형 진짜 진짜 내가 나 잘 안 놀래. 내가 너 첫인상 얘기 안 했나? 나요? 응. 난 너 첫인상이 놀라는 거밖에 안 봤어. 나? 응. 내가 어디서 툭 튀어나오면 어휴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니야. 저 이러고 지나가고 나는 안 놀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아니요 나 잘 안 놀래. 진짜 잘 놀래요. 나는 강한 사람이어서 안 놀래.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포를 하러 왔고요. 완벽한 스포였지. 네, 저희는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봐야 돼서 저희가 또 컴백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맞춰보려고 가야 돼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잠깐 저희가 이제 또 엘스에게 뭐 컴백하는 컴백이래 스포 아닌 스포를 이제 한 거고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허무하고요. 아셔도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네요.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네요. 맞아, 되게 오랜만에 왔다. 모자 안 쓰고 저 오랜만이에요. 모자 쓰고는 한 번 두 번 왔었죠. 다음에 올 때 모자 안 쓰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스를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빠염. 몸이 부러지도록 춤을 출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